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힘없고 돈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정치적 힘을 갖는 결정적인 개혁입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와 선거제도 개혁이 그나마 의제로 떠오를 수 있었던 데는 민주평화당 출발이 결정적이었다고 자평합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견인해서 빌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의 방역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병원 원내대표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노조 고용세습단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0% 육박한 시점에 취업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어느 것보다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논란이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적폐청산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이를 정쟁화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에게 한 가지 촉구하겠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현 정권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채용비리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청 이전에 법 시행 후 40일이 지나도록 제출을 하지도 않고 있는 5.18 진상조사 특위의 명단부터 한속히 제출해서 법에 수정한 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아침에 김성태 대표하고 김관영 대표하고 만나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채용비리와 고용세습비리 그 자체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지금 책임자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 5.18 진상조사 특임 명단을 다른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이번 주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11월 중에 국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회아정 협의체는 당초 이야기 맞춘대로 5당 원내대표가 같이 참여하기로 합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가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의미는 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감사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쟁점이 된 비리 유출과 고용세습 문제는 해당 기관이 전혀 모르던 것을 국회가 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당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내부 조사까지 마친 사안은 특정 세력이 두려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형적인 관리감독 부실이며 직무유기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당 기관은 국회의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개로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대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엽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던 10월 18일 날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여전히 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금년도 예상 성장률을 원래 당초는 3.0%를 1차 2.9%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2.7%로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또 내년도의 예상 성장률도 2.8%에서 2.7%로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경제가 분명히 나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더 나빠진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재하는 바와 같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봉단하면서 적폐를 쌓으면서 경제까지 망친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성장표가 나빠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앞으로 고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러니까 금년에도 내년에도 단기간 내에 개선될 것 같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난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만이 그래도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인데 왜 나빠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구분하고 목적과 수단을 제대로 구분해야만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대란이 일어나니까 각 공공기관에 공문을 시달해서 임시적인 알바자리 만드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만 소중한 자원만 낭비할 뿐이지 결코 일자리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심각한 점은 분명히 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월 10일 날 그 수석비서관 특별보좌관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완하라는 취지의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경제부총리는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와서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보충질인데 뭐 확인해봤냐 그랬더니 예 그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입니다. 과연 수석 보좌관이 특별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면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에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 취지를 전달을 해야 맞을 일인데 그걸 해당 부처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사소한 일도 아니고 정말 나라 경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인데 대통령의 지시조차도 외국 출장 다녀오느라고 모르고 있다라고 이런 답변을 하는 걸 보면 이 정부의 국정운영 메커니즘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니냐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잘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현재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말은 그럴싸하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어디에 허점이 있어서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도 더 경제성적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어떤 점에서 선의가 잘못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할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경제를 망친 정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쳤던 것인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원인에 처방한 경제 대책으로 거듭해서 대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열이 나면 왜 열이 나는지를 알아서 그 치료를 받든지 약을 먹어야지 해열제만 계속해서 먹고 있다가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고 중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열제만 쫓지 말고 왜 열이 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처방하는 경제정책으로 수정, 보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상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청와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참 그 너무 두고만 보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내각은 없고 청와대 비서들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지도력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방금 우리 유성엽 수석 최고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청와대 지시를 경제부총리가 모르고 비서들만 알고 이런 국정운영이 어디가 있습니까? 소득주도성장정책, 일자리정책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내각이 뭐 하는 모양이라도 보입니다. 그
그리고 더 과관인 건요. F부터 비서는 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군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그게 무슨 행태입니까? 정말 비서실장은 뒤에서 대통령을 소리소문 없이 모자하고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그 지도력의 부재와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들의 대오 각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양미각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본 시마네 의원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고 다케시마 영토 교육을 일본 중고등학교에 강제하면서 독도 문제가 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독도의 날은 국가지정 일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 예정이었던 일본 군함의 옮길기 개항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21일 독도의 유일한 주민인 김성도 씨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성도 씨는 지난 60년대부터 독도에 거주하고 있다가 91년에 독도에 주민 2007년부터는 독도리 이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제 독도에는 고인의 아내만 남아있습니다. 2005년 독도 관련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독도 명예주민 등록증 발급도 4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 독도 주민증을 받은 사람은 지난 3월까지 약 3,7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도 거주민으로 등록한 세대는 20명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독도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의 영토 전쟁은 누가 오래된 고지도를 발견하느냐 이런 전쟁이었다면 앞으로의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실효적 지배에 맞춰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독도에 사는 주민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독도의 날 국가 지정일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편한 생활 환경 속에서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 독도에 살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몸으로 살아낸 고 최종덕, 고 김성도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민의 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는 국회의를 마치고 농림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 중에 농민, 농업, 농촌민들에 대해 평화라고 지금 노회수 국감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쌀 목표 가격 문제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이 바로 그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11월 초에 목표 가격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5년 전에는 5월 29일 날 제출하다고 했습니다. 연말까지 국회에서 확정해야 되는데 연말에 사실상 국회라 국회 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11월 초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의 심의가 졸속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는 내야 되지 않느냐, 논의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11월 초로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조차도 현의 목표 가격이 18만 8천 원인데 18만 9천 원 언저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과 농민단체는 24만 원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당은 23만 5천 원을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큰 힘겨간 격차가 있는 수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18만 몇천 원을 한 뒤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행 목표 가격보다 한 천 원 정도 올리는 그렇게 한 뒤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조금은 생색을 내야 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19만 원 선을 제시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결국에 당정이 당의 농민 중심의 농민들을 위한 입장이 반영되어 가는 그런 정치적인 노림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23만 5천을 제시한 입장에서 20만 얼마는 돼야 할 텐데
굉장히 많고 또 실제 농가의 지역에 내려가보면 굉장히 그거에 대한 우려와 걱정 또 심지어는 그 분노에 가까운 감정들이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민주평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대처하겠습니다. 비공개적으로 네, 피해를 공개로 전해드렸습니다. 언론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장님.